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시편의 부흥이 있다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시편이 다윗이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면서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찬양이라고 표제로 되어 있죠. 그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니는 그 신세, 그 삶의 처량함, 또 비통함, 이런 시를 썼기 때문에 비탄시, 이런 내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5절과 11절 마치 후렴구처럼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제 보통 은혜는 헤세드라고 이제 우리가 본문 가운데 번역을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라 공률 혹은 호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공률과 자비와 호의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뭐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서 생활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마치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가 날개를 날개질해서 그 벼랑 끝에 바위 틈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어디로 피하느냐? 이 재앙과 환난을 주님 날개 그늘에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은총 안에 피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붙이고 평안이 있을 그런 대상, 그런 장소, 그런 어떤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 안식을 얻고 생명을 호흡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피하는 길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데나 피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생명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자기를 위탁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 내가 지금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늘 위에서
감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분께 호소합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이런 친밀함,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고 또 협조적이고 바른 관계로 나간다는 이 자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저렇게 해주실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고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하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청계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입술을 벌려서 큰 소리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쭉 성경을 이제 통독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제가 보고 읽는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영찬이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읽었는데 제 귀에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처럼 이 세상이 너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들도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알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담만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값지겠어요? 이 우주 만밀이 값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값지겠어요?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값지고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안다면 의심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우리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신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주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갖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 정보, 이 암, 이 경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셨습니다. 뭘 보내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하는 은혜를, 은총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가 바로 이제 헤세드인데 주님의 이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이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게 하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바로 이 다윗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마음이 변덕이 심해요. 어떤 때는 보호해줬다가 어떤 때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여기 사자는 라이온, 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집을 누군가가 불을 지펴가지고 이 집을 송두리째 불태우고 있는데 거기에 안에 지금 내가 자느라고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맹수가 으르렁 대듯이 또 나를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그들의 이와 혀는 나를 죽이는 창이요 화살이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정말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자기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애워쌈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자기의 신사를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왜 사울왕을 피해댑니까? 나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또 이 사울왕의 이 귀신 들린 걸 하프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면서 또 쫓아주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다닙니까? 그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갇혀있으면서 그간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십시오. 자,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악을 도모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악에 스스로 파멸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여기 이제 노래한다는 것과 찬송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구체화시켜서 노래를 통해서 또 찬양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이 지금 두 번 반복되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자,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에 가서 미친 척 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미친 척을 일생 동안 한 게 아니에요. 잠시 두려움 속에 했지만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그런 회복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금 요동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재정비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땅의 염려, 근심, 이런 위험, 질병을 보면 안 되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둬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지고 주님께 자기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 의심하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잠도 잊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비파와 수금은 악기인데 무슨 악기가 잠자다가 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하프를 키고 이 지금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깨어나야 이 악기를 연주할 거 아닙니까? 이 악기 자체는 깨고 자는 게 아니지만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지금 깨어나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금 깨우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1시나 2시에 자요. 그러면 한 2시간 자다가 지금 새벽을 내가 이렇게 깨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참 제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좀 이렇게 좀 푹 좀 자고 그래야 되는데 습관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게 잠을 오래 못 자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되면 정신이 이제 말짱하게 돌아와요. 뭐 가끔 제가 좀 단어를 실수하는 때도 있지만 거의 제가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이제 제가 올릴 때도 거의 편집을 안 해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앞뒤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시고 붙잡아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자, 지금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피할 길이 있고 제가 의지할 주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일대일로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다른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드려야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그 인자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기 10절에 풀어서 나온 거예요. 인자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 주님의 그 인자 헤세드 하심이 너무너무 커서 하늘에 미친다. 이 온 우주 강공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헤세드를 경험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진리,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성실하심, 주님의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진리, 그 에메트가 궁창에 이릅니다. 하늘에 이릅니다. 하늘에 다 있습니다.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후렴구의 말씀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제 온 열방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떨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이든지
주님의 그 영광을 높이든지 온 열방에 퍼지든지 떨치든지 여러분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는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굴 속에 지금 피하여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온 열방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피하고 있어요. 도망다니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열방 만민 중에 떨쳐지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건 우리가 잘 살았을 때 건강했을 때가 아니에요. 응? 가장 아프고 힘들고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이야말로 보석처럼 빛나게 돼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응? 제가 정말 바닥이 됐다 싶을 때 더 바닥에 떨어지고 더 바닥에 정말 그렇게 무참히 응? 떨어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눈물로 그 진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그 부흥사가 되고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그렇게 쥐어짠 얘기가 아닌데 그때 당시는 그게 막 올라온 거예요. 응? 정말 내가 가장 그 상태에서 부러웠던 게 뭐냐면 다윗의 물맷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동안 저의 생각, 저의 의지, 저의 경험대로 목회를 하고 사역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주님 제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폐기 처분해도 좋습니다. 그게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때는 그게 절실하게 제 마음속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주님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했던 나귀 새끼가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만을 태우고 제가 주님만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주님께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묻지도 않고 주님이 이곳으로 이쪽으로 쭉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저는 악기가 되고 주님이 저를 연주해 주십시오. 제 소리는 일체 없이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연주하시는 대로 주님께 내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절망 속에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몸부림이었어요.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이 다윗이 아마 처음부터 왕이 되고 편안하고 좋은 시절을 가졌다면 이런 시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쫓김과 위험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의 시, 기도의 내용들이 뿜어져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성령의 이 역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밀접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이런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그거를 여러분 그냥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고독 속에 빠집니까? 내가 버려졌습니까?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시가 우러나오고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존귀가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의 나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의 이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요, 그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능히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진입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심판의 불이 아니에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편안하고 우리를 겸손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게 하는 헤세드의 지금 불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는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말씀하시는 영광의 이 표현으로 나온 이 불이라는 것은 그런 무서운 불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 성전 안에서도 이런 실제가 있었고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영광의 실제가 있었던 것이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 고백하죠. 이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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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그런 고백이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나 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나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땅이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요. 이건 이제 구약의 얘기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0절부터 54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높이 들려 주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은혜와 진리는 헤세드와 에메트죠.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 말씀,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이제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동역자 디도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로 나와 동역자고 동료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파송된 메신저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번역으로 읽으면 그와 디도와 함께 가는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먼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로서의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희생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들이.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영광의 통로고 이 영광의 전달자가 돼야 되고 이 영광을 이 세상 만민들이 알 수 있도록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 교회와 정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망해도 좋습니다. 주님만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만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존귀 받으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을 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지만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감사, 영광, 찬양, 존귀를 돌리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이름과 영광, 존귀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또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성령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또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